시간이 9월 28일 수요일 1시 16분 도착해가지고 소래포구 난전어시장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9월 28일 수요일 오후 1시 17분 소래포구 난전시장에 도착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물은 들어왔다 나가서 배는 아까 벌써 들어왔다 나갔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망둥어가 더 커졌네요. 며칠 사이 때 오늘 망둥어가 많이 커졌네요. 이제 아 그래 나가는구나. 지금은 얼마예요? 오늘 7,000원. 지금 7,000원이구나. 아 많이 커졌다야. 망둥어가 키로에 7,000원. 이거 회도하고 뭐다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말리면 소주 한병 아, 그렇구나. 굉장히 좋다. 예, 감사합니다. 배가 딱딱해만 3,000원. 괜찮네요, 지금은. 순놈 위주로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네요. 일단, 이 키로에 25,000원 그래 불리네요. 예. 어디로 가요? 아까 그길로. 지메교 물렁개를 이렇게 많이 해놨네요. 3kg 2만원 물렁개. 딱딱이는 만원. 딱딱이는 만원이네요, 오늘도. 물렁기는 3kg에 2만원. 예. 만원, 예. 딱딱이는 만원. 여기 죽은 거, 이런 거는. 새우 죽은 거 저렇게 있는 건 사면 안 되는 거로 돼 있어요. 지금요, 야, 새우 있다. 요거는 김장용 추절 새우 같아요. 한 마리에 2만 원, 3.75g에 2만 원 같네요, 이게. 4kg 넘게 저기. 한가인데 이제 잘 주시는 것 같네요. 2만 원 괜찮네요, 이런 거는. 바로 잡아서 온 거라 굉장히 싱싱하고 이런 건 굉장히 좋네요. 이 새우가 자라서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아요. 새우젓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 같은 느낌이 드네요. 부드럽고 좀 있으면 새우가 커지면은 더 억세지고 그럴 건데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한 바가지에 4만 원, 4kg 정도 되네요. 4kg 정도. 얼마예요? 2만 원. 소금값은 따로 안 받으시나? 근데 지금은 현복포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한 바가지 이게 4kg가 좀 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원 해주시는데 괜찮네요. 새우 깨끗하고 잡아온 거. 요 까놓은 거 이런 거는 물렁개입니다. 물렁개. 물렁개는 아직은 그냥은 안 사시는 거를 그냥 권해드려요. 네, 저희 뭐 암깨. 암깨 이제. 지금은 만원으로 많이 파는데 다 암놈이네요. 다 암놈이에요. 15,000원이라고 파는데 만원이라고 하는데 전부 암놈이에요. 아직은 숫개가 더 비쌉니다. 가을 추전용 새우야 정말 좋네요. 이런 거 눌러 발로 눌러 아 이게 좋은 거구나. 배에서 너무 좋네요. 예. 추전용 새우 여기 지금 한 바가지 4kg 실하게 주시는데 여기 2만 원씩 하네요. 2만 원. 예. 예, 좋네요. 너무 좋다. 굉장히 좋네요. 금방 잡아오는 거라 굉장히 좋네요. 많이 줄게. 한말더 소금 안 하고 소금은 소금 3,000원이야. 소금값 3,000원이구나. 잘 주시네. 더 줘봐.
얼마나 더 줘? 얼마 줘? 얼마 좀 너무 많다. 정말 해. 저름 부끄러. 아, 이게 한 바가지가 한 마리예요? 아, 4kg. 왜 실하게 주시네? 어, 굉장히 좋네. 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추저, 새우젓, 이 새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소래포구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긴 광명새우. 5,000원만 해. 네. 깎고 잘해주시고. 어, 너무, 여기 주말에 오면 정신없더만 지금은 그래도 괜찮네. 지금 새우가 금방 들어왔네. 너무 좋네. 너무 좋네요. 새우 2만원. 여기 전부 다 새우입니다. 추젓. 지금 배 들어올 때 가져온 것 같아요. 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정말 반짝반짝하고 이쁘다. 어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와, 그냥 갖다 비벼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비벼 먹어도 맛있어. 예, 그래 될 것 같아. 이 맛이 전혀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네요. 소장님. 어머니 드릴까요? 비린 맛 안 나죠? 나도 몰라요. 무슨 소리인가 봐. 아니요, 지금 비린 맛 안 나는데요. 그냥 초장 비벼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부드럽고. 비린 맛이 나게 달짝지근. 빠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가 담아줘요. 그걸 맞아요. 달짝지근해. 그러니까 여기 담아주면은. 예. 소주만. 여기 소래포구입니다. 소장님요. 오빠 줘? 너무 좋네. 오빠! 저 오빠요? 저 오빠는 사도 지금 안 사, 못 사요. 2만 원. 예, 너무 좋네요. 2만 원. 와, 확대되면 진짜 좋다. 고시네요. 단맛이 나네요. 4kg 넘어가는 게 2만 원. 4kg 실하네요. 예. 꽃게는 키로에 만원 하는데, 키로에 만원짜리가 전부 암깨 위주네요. 암깨 위주로 좀 그렇습니다. 뭐, 갈치 이런 것도 만원짜리 같은데, 요거, 뭐, 팥꽁치 큰 거, 요, 등딱지 떼놓은 거는 거의 다 그, 물렁게. 물론 게 많은 어찌 담아놓은 거, 작은 것도 있네 보니까. 암깨, 흑돼지. 지금 뭐 5,000원인데 좀. 내가 또 몰라서 드려. 그냥 안 드려. 네. 나만 만져봐. 크다고 좀 아니었어. 저거 주잖아 언니. 이건 얼마래요? 5,000원짜리는 죽은 거네요. 꽃게가 꽃게가 15,000원, 단단한 거는 순놈은 15,000원 하나요? 그 다음에 10,000원짜리는 사는 것도 암놈. 암놈이네요. 암놈. 예. 1kg 만원. 아, 서커도 있나요? 박하지 있고, 박하지. 15,000원 이런 거 있고. 딱딱한 거 15,000원. 15,000원. 예, 돈 좀, 그냥 괜찮은 건데, 15,000원 하네요. 15,000원.
예. 이거 그래도 괜찮은 편이네요. 1kg에 13,000원, 2kg에 25,000원. 이 시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13,000원짜리 섞여 있어요. 순놈 암놈 섞여 있습니다. 돌개는 7,000원 하네요. 돌개 소라도 있고. 예, 소라는 지금 키로에 얼마예요, 여기는? 키로에 만 원. 예. 우리 돌개 7,000원, 이런 거 만 원이면, 예. 예. 예, 여기 시세는 어느 정도 나왔네요. 돌개는 키로에 7,000원. 소라는 이 자잘한 거는 키로에 만 원.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런 거는 13,000원에 판게 2kg 25,000원. 예. 그 다음에 추전용 새우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 그거는 이 4kg 실하게 주고 4만원. 소금값은 그 한 마리에 대해서 소금 섞어주는 거는 3,000원을 계산하네요. 예. 15,000원짜리 13,000원에 준다는 게 숫대하고 암깨 좀 섞여 있는 거가 일반적이네요. 나는 5,000원 판다는 거죠. 죽은 거는, 저런 거는 좀, 예, 사지 마세요, 그냥. 예, 저거 따는 거. 특별히 육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는 건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이 싸다는 거로다가 사면은 후회 막심합니다. 후회하십니다. 있는 거는 만 원. 오늘은 전어가 1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15,000원. 근데 난전에서는 못 믿겠어요, 이게. 15,000원 합니다, 키로에. 먼저 한번,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한번 이제 해보고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네. 여긴요, 안에 거, 미니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오히려 흰다리 새우 여기 23,000원이면은 키로에 굉장히 오히려 좋아졌네요, 시세 자체가. 예, 뭐, 꽃게도 그렇고, 꽃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15,000원. 이거 좋은 거예요. 예. 이 좋은 게 15,000원. 그럼 여기 좀 낮은 급은 얼마예요? 13,000원. 15,000원. 여기 보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고, 여기 미니네입니다. 63번 미니네. 예? 저 매일 요 변화 있는 거는 뭐, 그건 다 아시니까 상관없어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 미니네입니다. 63번. 13,000원. 좋은 게 15,000원. 시세 좋네요. 여기도 이 정도면. 고맙습니다.